뉴진센 시티 드림 더 보이즈 ITZY 등 18팀 출연 확정. 공연 직전까지 태풍 영향 받으면 취소도 고려.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POP 슈퍼 라이브 콘서트, 잼버리 K-POP 콘서트, 앱 최종 라인업이 공개됐다. 9일 잼버리 K-POP 콘서트 주관 방송사인 KBS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식 라인업을 밝혔다. KBS가 공개한 라인업에는 뉴진스, NCT 드림, 마마무, 더보이즈, ITZYG, 션웨이스 형원, 카드, 프로미스나인, 홀리뱅, 권은비, 조유리, 강다니엘, 피원 화모니, 더뉴식스, ATBO, 사이커스, 리베란테, 제로베이스원 등 18팀이 이름을 올렸다. 제로베이스원은 공연 날짜가 미뤄지면서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서울로 콘서트 장소가 확정되면서 무대에 오르게 됐다. 마마무의 경우 현재 멤버들의 소속사가 나뉘어 있지만 이번 행사에 완전체로 출연한다. 콘서트 진행은 배우 공명과 있지의 유나, 뉴진스의 혜인이 맡는다. 당초 아이브, 엔믹스, 스테이시 등이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날짜가 변경된 이후 상당수 그룹들이 미리 예정된 스케줄 등으로 출연이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구성될 라인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K-POP 가수 섭외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BTS 방탄소년단을 소환하거나 주최 측이 이미 지역 페스티벌에 출연이 확정된 출연자를 중복 출연시키려고 해 논란도 인바 있다. 잼버리 K-POP 돌려막기, 난랜, BTS 소환에 출연진 빼가기, 폭로까지 기사 참조. 지난 6일 전북 부안 새만금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잼버리 K-POP 콘서트는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오는 1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과 장소가 한 차례 변경됐다. 이후 태풍 카눈의 진로 변경으로 인해 서울 마포구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콘서트 장소가 한 번 더 바뀌게 됐다. 콘서트는 오는 11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열리며 KBS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다만 태풍 카눈의 영향이 서울에 크게 미칠 경우 해당 콘서트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잼버리 임시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서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공연 직전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면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콘서트 취소도 고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K-POP을 앞세워 잼버리 사태를 수습하려는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출연진 명단에도 없던 BTS를 정치권에서 갑자기 소환하거나 지역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가수를 중복 출연시키려고 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이에 잼버리의 명예를 회복하려 아티스트의 상황과 다른 행사를 무시한 채 K-POP 가수들을 도구로 삼는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지난 6일 전북 부안 새만금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POP 슈퍼 라이브 콘서트, K-POP 콘서트는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오는 1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과 장소가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이후 태풍 카눈의 진로 변경을 이유로 콘서트 장소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됐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잼버리 K-POP 콘서트를 11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 페스티벌 진행 무시, 반발도.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예정된 라인업도 흔들렸다. 내년까지 스케줄이 미리 확정돼 있는 인기 아티스트들이 갑자기 변경된 일정을 소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애초 엔믹스, 베리베리, 스테이시 등이 출연할 예정이었고 배우 장동윤이 진행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이들은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듭된 파행 속에서 특히 문제로 제기된 것은 정치권의 BTS 소환. 이다. 정부는 BTS의 출연설에 대해 아직 미정이라며 여지를 남겼고
지난 8일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BTS의 콘서트 참여 조처를 국방부에 요청하면서 민주주의 퇴행이자 공권력 갑질이라는 반발까지 나왔다. 성 의원은 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가능한지 검토해서 필요하면 내보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며 아티스트들의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완전체가 되긴 어려울 것이다. 함께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었다. 고 밝혔다. 참여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며 제가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면 정부가 의견을 분석하고 가능성을 다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의견을 낸 것이라 말했다. BTS는 지난해 팀 활동 일시 중단을 선언하고 각자의 개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진과 제이홉은 군 복무 중이고 최근 월드투어 콘서트를 마친 슈가도 입영 연기를 취소했다. V는 오는 9월 발매되는 솔로 앨범을 준비 중이다. 공식적으로 개별 활동 체제로 전환한 만큼 멤버들의 완전체 교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에 단체 공연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상황. 국가의 이미지 회복에 BTS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팬덤의 반발도 거세다. K-POP 콘서트 출연진 섭외를 위해 타 행사에 출연진을 빼가려 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11일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으로 장소와 일정을 한 차례 바꿨을 때다. 같은 날 열리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JUMF을 주관하는 전주 MBC의 이태동 국장은 JUMF에 출연 예정이었던 아이돌 그룹을 잼버리 K-POP 콘서트에 출연시키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폭로했다. 잼버리 주관 방송사로부터 JUMF의 헤드라이너, 간판 출연자를 같은 날 전주에서 1시간 전에 열리는 잼버리 K-POP 콘서트에 출연시키려 하니 양해를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정부 주도 행사 K-POP 가수를 세우기 위해 이미 출연이 예정된 지역 페스티벌의 진행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국장은 지역 페스티벌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무시해도 되는 건지 그 한 팀의 무대를 보기 위해 먼 길을 오가며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한 관객들의 권리를 무시해도 되는 건지 중간에 낀 아티스트는 무슨 잘못이 있는 건지 라며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JUMF 헤드라이너인 오마이걸의 소속사 WM 엔터테인먼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JUMF에는 예정대로 출연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후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출연자를 겹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대 변경의 일방적 차출 요구, 논란까지. 잼버리 K-POP 콘서트 주관 방송사인 KBS는 콘서트와 같은 날 열리는 뮤직뱅크 결방을 알렸다. K-POP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뮤직뱅크가 동시간대에 방송되면 콘서트 무대에 오를 가수들을 섭외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방 조치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뮤직뱅크의 무대를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기는 발상으로 섭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장소와 시간 등에 따라 무대가 달라질 수 있는 K-POP 가수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잼버리 대회 피날레를 감동적으로 장식할 것이라는 정부의 목표와 달리 잼버리 K-POP 콘서트는 문화를 정치에 종속시키려고 한다는 구시대적 인식 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현재 콘서트 출연을 확정한 아티스트는 뉴진스, NCT 드림, 제로베이스원, ITZY, 마마무 등이다. 제로베이스원은 공연 날짜가 미뤄지면서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서울로 콘서트 장소가 정해지면서 무대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마무의 경우 3명의 멤버가 소속사 3곳으로 나뉘어 둥지를 튼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완전체로 출연하게 됐다. 콘서트 당일 예정돼 있었던 마마무의 유닛 마마무 플러스 솔라문별의 팬사인회도 오는 12일로 변경돼 일방적인 차출 요구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